자, 이번에 9분 울트라 갑니다, 여러분들. 9분의 울트라가 야오 나와요. 저는 제 본진 쪽으로 안 와야 됩니다. 딱히더라도 그냥 울트라 갑니다. 딱히더라도 울트라를 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깨깨우 렛츠고. 노스포닝 3 해처리를 일단 먼저 가면서 좀 쬐야 되겠죠? 3 해처리. 이때 만약에 상대가 성큰과 저글링 같이 온다, 바로 지지치고 바로 다음 게임 바로 가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왜냐면 그거는 파티해봤자 참담한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바로 그냥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가면 됩니다. 1대는 2테라, 그렇죠. 2테라니 지금 좋아요. 이래되면 상대가 지금 서블렉을 가는 요런 약간 뻘짓거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2테라니 상대 할만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시 입구에다가 자 9시 입구에 포털을 갖다가 깔고 있는 저런 것도 곧 뻘짓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울트라가 뜨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야들이 상대가 그죠? 어 이거 버그 아닙니까? 저그 버그 핵스네? 이러면서 막 예 대단한 소리들을 주절주절이 늘어놓다가 나가겠죠. 자, 이 친구는 심시티가 아우 정말 썩었어요. 심시티가 그냥 썩어 문드려졌네요. 자, 저런 친구들은 울트라로 그냥 다 부숴보면 되겠습니다.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울트라를 가면 되는 거예요. 성큰 뭐 이런 거 하나 박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가치조차가 없어요. 그게 무조건 암만 보고 울트라입니다. 만 보고 있다. 오늘들은 조금 많이 킬 주셔야 되겠죠? 벙커 빨리 벙커 빨리 지워요. 칠러세 지금 털리는 저런 모습은 상당히 옳지 않아요. 되게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좋아요 컨트롤 하니까 오히려 더 죽네요. 마린이 죽는 컨트롤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컨트롤 하니까 컨트롤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괜히 무빙 때리다가 그냥 마린만 그냥 옆구리 다 찔리고 내장 다 터져가지고 그냥 병원행으로 가는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신 컨트롤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자 그러면서 가스 이 친구를 보니까 커맨드에 스캔을 달고 있어요. 이 친구는 몰카를 상당히 몰카를 상당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 방문 앞에도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냥 그 야동을 보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많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삿대거든요. 예전에 그 제 중학교 친구 한 명이 야동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그걸 또 말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녁 밥을 주는데 밥을 던지더랍니다. 에이씨! 이러면서 어머니가 에이씨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또 그런 얘기를 또 재밌게 또 하는 친구. 어머니가 밥을 던졌답니다. 에이씨! 예전보다 걸려가지고. 자 이제 챔버 두 개 지으면서 울트라의 업그레이드를 조금 신경 써줘야겠다.
안 옵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꿀트랄 땐 쫄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오기 때문이죠. 안 옵니다. 쫄지 말고 계속 드롭 뽑아주면서 해처리 늘려주세요. 꿀트라에 대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오잖아요. 온나 빨리 온나 해도 안 옵니다. 지금 안 들리거든요 제 말하는 게. 쫄지 마세요. 꿀트라일 땐 쫄면 안 됩니다. 시원하게 하면 됩니다. 시원하게. 퀸즈 네스트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쫄 필요 없습니다. 히드라일 뿐이에요. 쫄지 마십시오. 쫄 필요 없습니다. 절대 쫄 필요 없어요. 히드라일 뿐이니까요. 쫄 필요 없습니다. 히드라일 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쫄아서 짓는게 아니고 그냥 한번 지어보는거예요. 컨트롤이 잘 지어지는가 테스트하는거죠.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 필요 없습니다. 쫄 필요 없습니다! 내 개에게 지금 차질이 생겼는데? 자, 일단 저글링을 한번 급한대로 뽑아서 릴리 포인트 지수를 해주고 아 공바롭 찔러시네. 나도 근데 공 1업이 돼있어. 강 1업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님. 오케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길까요. 쫄지 마십시오. 울트라 찍었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 목동체가 돼버렸네. 얘들은 왜 또 두드려 맞고 있나 이거? 와중에서 두드려 받고 있던겨. 그러면서 울트라로 이 뭔가 안될거예요. 무탈리스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올겁니다. 무탈리스크 무탈 대비 좀 해주고. 자 이제 속업이랑 오케이 방업 이제 완성이 되죠. 바로 가는겁니다. 근데 세지쪽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병력이 될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완성!
오케이, 뭐 재미컬러 가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뮤탈 저글링 조합으로 가도 되고. 아이, 골 때리네, 이거. 살짝 말렸는데, 이제 저글링 뮤탈, 울트라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 상황이 안 좋네. 자. 라바도 살 좀 잘 안 튀어나오는 것 같고, 이거. 그리고 포토가 그렇게 뭐 많진 않네요. 뮤탈 조합인데 빨리 밀어야 되는데. 빠르게. 빠르게. 여기서 테라디 막 1인분만 좀 해줘도 막 괜찮은데, 막 다크만 붙는 거죠. 이거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거. 요, 야만 밀면. 야를 밀어야 돼. 포스들은 내가 잠재울 수 있어. 이제 파이브.
쪽팔리게 진짜 다크에 밀리고 있다. 약간 팀은 내가 캐리를 해, 할 수밖에 없지. 뭔데 저 드랍십을 뭐야 셔틀 저리 부어놔 저거 미쳤나 저거 이길 수 있을까요? 조합이 아 딱 안티 저글링 무탈 조합이네. 아 이걸 또 안 하니까. 아쉽다. 아쉬워. 기회는 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아, 시골게 왔네.
나, 씨. 아, 이거 진짜 아깝네, 이거 근데. 어째 이래 아까울 수가 있냐. 뒤집 쓰고 가졌어. 와, 이걸 어떻게 줬지? 근데 나 되게 잘 깠다 생각했는데, 상대.